보안 교수와 함께하는 중국 테마비행. 황하 대협곡은 왜 갔는가? 바로 중국 명대 만리장성 유적지와 함께 만나는 황하 대협곡. 바로 여기입니다. 이 웅장한 황하대협곡은요, 내몽구 자치구 호하오터시 칭水河 현에 위치한 호하오터 라오뇨완 관광구에 있습니다. 호하오터시와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사진작가들이 공인하는 황허강의 구비인 라오뇨완을 촬영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소의 머리와 모양이 유사한 산 언덕에 올라서면 소의 코를 방불케 하는 기이한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절벽 아래 밑으로 흐르는 황허에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라오뇨완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황허의 라오뇨완은 산시성과 내몽구 자치구의 경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여름 이곳의 웅장한 대협곡과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황하 관광 선박을 타고 황하와 주변 대협곡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풍광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과 황하는 중화 대륙의 양대 장관이기도 하죠. 만리장성이 인류가 근면함과 지혜로 만들어낸 위풍당당한 거대한 용이라면 황하는 대자연이 빚어낸 굽이굽이 넘실대는 옥대와도 같습니다. 만리장성은 마침내 이곳 황허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곳을 중국 테마 기행의 지역으로 찾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내몽구 황하대협곡 라오니오와는 중국의 10대 아름다운 협곡 안에 들 정도로 그 유용을 자랑하죠. 라오니오와는 또한 야오똥이라는 토굴집 마을을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이곳에선 황토고원에서 살아갔던 옛날 한족의 전통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황토고원의 사람처럼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 체험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보원 교수와 함께하는 중국 테마 기행 황하대협곡은 왜 닿는가 였습니다.